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갈 겁니다. 어차피 우승! 네! 화이팅! 김찬샘이라고 합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정경호라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황정현입니다. 베이스 치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저팀 안다거나 이런 팀 혹시 있었어요? 클라프 개인적으로 같이 공연을 한번 했어가지고 그 보컬 분이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무대 매너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연예인 같다고 해야 될까? 미안하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우리 팀은 약간 클래식하고 그 낭만이 있는 밴드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보이드라는 노래고요. 공허에 관한 내용인데 우주에 어떤 보이드라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안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필요하고 그런 공간은 비워둬야지 그 공간의 의미가 있지 그 공간을 채움으로써 그 의미가 더 이상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누구는 집에 가고 누구는 2라운드 가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우승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끌림은 고장난 브레이크입니다. 네,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이름 따라 저희한테 꼭 끌리셔서 투표해 주시면 저희가 꼭 멋있는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승! 네! 화이팅! 예!
on the back of his car and tunnel is where he drove the tunnel never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었고요. 아, 역시 프론트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예,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컬분 목소리가 되게 파워풀해서 락 느낌이 강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보컬분의 그 머리가 찰랑거리는 게 정말 눈에 가더라고요. 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피아노를 맡고 있는 강승훈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선의 보컬 유혜린입니다. 네, 드럼을 맡고 있는 한순욱입니다. 약간 좀 재즈 음악이 기반이 된 예, 음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계기도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알리고 조금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 제목은 정글이라는 곡이고요. 누가 봐도 어떤 강자인 동물이 꼭대기에 있을 것 같지만 뭐 도끼라든지 뭐 어떤 되게 약자에 속하는 동물들이 어찌 보면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뭐 가장 마지막에 누가 웃고 있을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팀은 동물로 치면 이런 포지션에 이런 동물 같다. 사자인 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희가 아직은 모르니까 어떤 팀들이 또 나오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희는 저희 음악 자체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했고 해서 네. 모르겠는데 새로운 음악을 계속해서 조금 더 듣고 싶으시면 저희를 계속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야망이 있어. 화이팅!
Don't run away from us, think there is something watching behind the tree. To get worse after dusk, think there is something watching in the bushes. Who will live to fight a hunting? Maybe you guess we know, but you're elephant, lion, crocodile, and like this is the time. Jungle low. But there is many things you miss lying on the tree. You never know that red mouse behind the tree. Like other bee anymore.팀원 개개인 분들이 되게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너무 잘 연주를 해주셔서 또 감상하는 입장에서 너무 몰입해서 잘 봤고요. 이 팀만의 색깔이 확실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약간 이런 고급진 음악을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고급 레스토랑 느낌이 나는 그런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프에서 드럼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클라프의 싱어를 맡고 있는 윤석진입니다. 하이. 기타를 맡고 있는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안효준입니다. 오늘 우산도 직접 준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유니폼이고요. 저희가 이제 압주실에서 물감으로 열심히 치덕치덕 했습니다. 개인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무늬들과 이제 색깔들 섞어봤죠. 일단 노래 제목은 하이라이트라는 노래고 국민씨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빛날 수 있었다, 강조될 수 있었다. 곡의 내용 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걸로 저희가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언제요? 작년 10월에 대학가에 대해서 이제 대상을 수상한 곡이고요.
밴드의 뭐라 해야 되지? 좀 파워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곡을 골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끼리 좀 떼창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갈 겁니다. 총 네 팀이 전부 다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우리의 입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워낙에 겸손한 사람이라 제가 봤을 땐 다음 라운드 갈 것 같아요. 네. 구조 최강 밴드 크라크 100일을 무료! 제가 아까 인터뷰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멋있다고 했던 밴드였는데 역시 멋있더라고요. 드러머 분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중간중간에 킬포가 너무 많아서 특히 끝나고 막 이렇게 찡긋하시는데 끼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연주도 너무 파워풀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주얼적인 팀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 좀 앞으로 좀 안 돼. 아, 알았어. 저 얼굴 작게 나오고 싶어. 아, 티나. 오, 쿠션 좋다. 어. 아, 그럼 내가 일부러 이거 컨셉으로 가자. 난 짱이야. 아, 안녕하세요. 밴드 난장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변성무라고 합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현세훈이라고 합니다. 보컬 김지선입니다. 드럼을 치고 있는 나혁진입니다. 베이스를 치고 있는 김금지입니다. 우리 팀의 색깔이 있다면 뭘까요? 완전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한다는 게 저희 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난장이란 뜻은 우리가 모두 함께 즐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각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네 오늘의 노래는요, 저희 보컬 김지선님이 매력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다음 결승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소울, 뭐 펑키, 힙합 데니? 본전은 해봤습니다. 락, 가득입니다. 제 자작곡 안아줘라는 곡이고요. 뭔가 옛날에 2000년대의 그 감성처럼 그런 가사가 요즘 막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경험담을 좀 담아서 이별 노래로 썼습니다. 요즘은 사실 가볍게 막 썸 타고 막 이런 가사가 많은데 살짝 2000년대는 막 하늘에게 맹세하고 막 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써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좀 목표가 있으세요? 1등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장이 짱이야!
보컬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빠져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 가사가 와닿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발라드 앨범 노래를 듣는 거랑 사실 라이브에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라이브에서는 이 발라드의 호흡이 들리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 오랜만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2라운드에 진출할 밴드 두 팀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투표진에 모두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진출할 두 팀은 8표를 받은 사선, 5표를 받은 클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하고 있다 갑자기 호명을 해주셔가지고 얘가 제일 크게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2라운드는 저희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간 곡이고요. 많은 기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락풍 2라운드에서 만나요. 다들 너무 멋진 공연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조금은 다르게 재즈라는 장르로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같은 재즈 안의 장르일 것 같고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선 2라운드 기대해주세요.